부럽네요. 결국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너무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장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예은 아나운서의 언니, 아나운서 장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식은 모르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지금은 장예은 아나운서가 잘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잘 좀 배워봐서 가치 있는 기업의 21%를 확실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두 분 딱 뵈니까 그 일단 전문가 포스가 넘치시는데 본격적으로 좀 뭘 배워야 할지. 이거는 밸류업 투자 프로필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누구랑 또 팀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이 두 분 중에 오늘 한 분을 선택하는 게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분밖에 없는 거죠? 네. 잠시만요. 제가 어필 살짝 해도 될까요? 네네. 여러분이 화가 나고 가정했을 때 하얀 도화지에 뭔가 그리고 싶다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접니다. 와, 괜찮죠? 식상하고요. 네. 아니, 저 진심입니다. 다른 어필할 점은? 어필할 게 있나요? 제가 더 잘하는데? 저는 네. 잃지 않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잃지 않는 법? 투자의 핵심은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방어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서. 오. 그럼 지금 이미 많이 잃은 상태인데 그거 복구 가능한 거? 잃지 않는다고 해서 꼭 복구가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선택의 기준이 서로 바뀐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자기 소개 자료를 주신 거를 봤더니 네. 왜 했나? 주식 투자를 왜 했나?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주식이라 하면 네. 밥이나 빵과 같이. 이럴 재치있는 대답.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배워서 앞으로 학습 역량이 저는 대단하리라.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어디부터 배우면 될까요? 한숨을 시작부터 쉬시면. 실제로 투자 성과는 어떠셨어요, 올해? 올해요? 네. 올해는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난 성과를 보면은 플러스가 낫죠. 오늘은 투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최고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도 네. 하나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계속 존재한다고 치면 네. 미래에 벌어들이는 모든 현금을 지금 가치로 다 환산했을 때 네. 이 정도 크기가 되리라 라는 기대치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주가예요.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네. 오늘만 사는 기업이 아닌 거예요. 미래 가치를 좀 더 넓게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 돈을 투자를 해. 내가 주인이 되는 기업인데 내일 문 닫을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어딨어? 미래에도 계속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을 네.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네. 투자의 본질은 보유의 관점. 보유! 혹시 예원 씨 운동하세요? 필라테스나 헬스. 헬스 하세요? 네. 헬스하면 PT 선생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명한 주식들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 네. 엔비디아 이런 주식 있죠. 이런 주식은 주가의 반등도 크지만 하락도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코어 근육이 잡혀있으면 그런 것들이 장근육으로 추세를 추종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보유의 관점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이나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탄탄함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중에서 밸류업
네. 미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난리입니다. 이게...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우리의 자본시장도 활성화가 됐는데 너무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든지 높이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뭔가 노력을 하고 좀 힘을 쓰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꼭 반드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네. 기업과 주식에만 바라보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넓게 보면 자본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인데 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저성장과 고령화,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금융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재평가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SK 주식회사의 경우 이제 지주사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SK 네.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해봤었는데 그럼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정부 정책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여의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지주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SK그룹을 비롯해서 지주회사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주회사는 조금 특이해요. 지주회사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통신,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잘하고 있는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 제조업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배당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로 이제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네. 밸류업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들은 훨씬 더 평가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주주환원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들의 가치평가 기준이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주회사의 관심 투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주회사의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 변동성이 그래서 크진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변동성도 낮은데 괜찮은 투자가 되겠지. 지주사는 이런 또 매력이 있어요. 나는 AI도 좋게 보고 반도체도 좋게 보고 2차전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 그룹이 이걸 잘하고 있지? 그렇게 보면 또 SK 같은 그룹이 있을 수 있고 지주사 투자는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기업의 가치 평가의 여력이 제일 큰 하나의 투자 테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SK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돋보이고 그리고 그 어느 그룹보다 주주환원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근데 여러모로 시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밸류업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꼭 필요한. 그렇죠.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예요. 네. PBR, PER, ROE 이 세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잠깐만 약간 혼란스러운데 P로 나왔거든요. 정리 좀 해주세요. 이 PBR은 뭐의 약자냐? 자 위에가 Price. Price. 밑에가 Book Value예요. Price는 주가. 네. 밑에는 이제 자산 가치. 자산 가치. 자, 이때 자산 가치는 되게 장부에 나와 있는 그 가치예요 라고 해서 북 밸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북은 그 북. 그 북이에요. 둥둥치는 북 아니에요. 네. 그 북. 그 북. 내가 투자한 돈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지. 순 자산. 거지. 이 코스피에 들어간 회사들의 PBR을 다 계산해보니까 한국은 1.05야. 그런데 미국은 4.5. 아~ 대만은 2.41, 영국은 1.71, 일본은 1.42야. 우리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좀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한국 주식은 너무 저평가되는 거야. 한 개만 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네. PER을 보는 거야. 회사가 소위 말하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나 시장에서 가치가 얼마나 지금 보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PER이에요. 아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불러요.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또 용어 중에 하나가 ROE. 아, 이거 어려운 거죠. 네. 이 ROE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얼마만큼을 버냐라는 건데 얘네가 이 자본을 잘 활용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기업별로, 산업별로 다 기업의 ROE랑
PBR을 공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 기업은 좀 더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서 성장뿐만 아니라 보유의 가치들도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옥석을 가리기 좋은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혹시 그럼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같은 국가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옆 나라 일본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일본의 프라임 지수라는 지수를 만들었는데 밸류업 정책을 잘하는 기업들을 여기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적 기금들이 사고 해외 투자자들이 사주면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더 높아져서 일본 현재 우리나라보다 PBR이 높은 나라가 됐어요. 당연히 이거를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밸류업은 이런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그룹의 지주사가 혹은 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거액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보다 적극적인 주주의 한원으로 바뀌는 그룹들에게 훨씬 더 높은 투자 가치를 적용하는 정책의 어떤 변곡점이나 투자의 기회로 보셔야지. 그러면은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종목을 추천할 수 없는 건가요? 추천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물이 어디에 있고 어디 땅에 금이 묻혀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꼭 종목 하나 뭐 말해주세요 하면은 네. 제가 이따 카메라 꺼지면 어딘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얼른 문제 주세요. 네. Are you ready? Yes! 제가 다 떨립니다. 자, 풀어볼게요. 제가 배운 게 없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식의 배당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조용히 해. 나도 풀어야지. 문제에 집중. 네. 생각보다 한 개는 맞추겠네요. 미리 말씀드려도 돼요? 메달리스트님? 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4번은 답이 두 개라는 거죠? 왜냐면 모두 고르시니까. 모두. 예인 씨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아, 미안해요. 허! 오케이, 일단 넘어가. 아! 이거 완전 아이노우죠. 진짜 왜 제가 시험 받는 기분이죠? 잘 가르쳤던지. 지금 몇 분 남았죠? 1분? 아, 10초?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당연히 이거지. 나랑 다르게 썼네. 오케이, 가볼게요. 담아줬나봐.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따단단단. 이거를 내가 PBR로 봤어요. 아이, 뭐 다 그렇습니다. 7점 만점 중에 6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따단단단 5.5점. 예인이 몇이라고요? 6점. 3점 차이입니다. 그러면 승리자에게는 뭘 주는 건가요? 뭐 상품이 있나요? 오늘 공부하신 거 토대로 네. 주식 종목 가져오시면 살 수 있게 지원해드릴게요. 제가 한 주라도 못 살 법한 걸로. 가세요. 제가 고민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했는데 한 분씩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학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고 싶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였을 텐데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결과보다 가정에서
훨씬 더 뿌듯함을 느꼈다. 두 분이 또 다른 스타일로 가르쳐 주신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또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려! 기업! 다음 영상!